작가님께서 직접 우리를 한번 좀 이렇게 그려 오셨대요. 진짜요? 약간 야. 저희 만화 그림체로. 아 그래요? 네. 야 우리 만화 그림체로 봐봐. 이 말이 안 된다고. 저세 봐봐. 형 이게 말이 돼. 형 이게 말이 돼. 야 말이 돼요? 야 이거? 야 나 이렇게 생겼으면 안 들어가 오늘. 일단 돌아다녀야 돼, 나 지금. 야.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안 나, 지금. 나 지금 드라마, 지금. 아니야. 나 드라마국에 올라가야 돼, 지금.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야, 이거. 야, 이거. 눈 왜 이래? 눈. 아 이건 뭐예요? 금시계. 야 이것도 브라운이다. 아 정확하게 알고 그리셨네. 아 너무 웃긴다. 아, 근데 제 눈에는 두 분이 이렇게. 아 그래? 남자 주인공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탄생을 합니까? 아 남자 주인공은 이제 제가. 나는 여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섞어서 외모도 성격도 다 섞어요. 다 성격은 보통 어떤 성격이어야 됩니까? 이렇게 그 주인공 남자분들은 약간 츤데레가 있어야 돼요. 아, 약간 츤데레 친절하면 안 돼요. 너무 친절하면 안 돼요. 너무 친절한 매력이 없어요. 그리고 일단 잘생겨야 돼요. 약간 정성미남 스타일로 누가 봐도 잘생겼고 정말 튀는 외모. 하지만 본인이 잘생긴 건 잘 모르는. 모르잖아. 나는 모르는데 다들 막 주변에서 난리 나는. 왜 이렇게 난리야? 나는 모르는데. 난 너무 잘 알겠네. 이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좀 많이 떠올리세요? 스토리를 막 쓰고 있다 보면 큰 틀은 있지만 이제 중간중간 연재되는 건 주변에서 뭐 경험한 것들도 조금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. 오늘처럼 이런 그 우리와 녹화한 이 내용이 네. 갑자기 어느 날 그 웹툰에 또 당길 수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맞죠, 그죠? 네. 예. 뭐 주인공이 갑자기 뭐 유키즈 출연한다거나. 아니, 우리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. 그거 모르는 거야, 또. 울어요. 아, 예. 아,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. 아니, 나올 수 있다니까. 우연히 한 카트 우리 나올 수도 있어. 몰라요, 그것도. 아, 이거 지금.